북한은 코로나19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2주 넘게 평양이 아닌 동해안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주한 미군 사령관도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미국 언론과 화상 인터뷰를 하던 주한 미군 사령관, 북한 내 코로나19 발병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It is a closed-off nation, so we can't say emphatically that they have cases, but we're fairly certain they do. 30일 정도 북한군 움직임이 없었던 게 코로나19 때문이란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시기와 맞물려 북한군 동계 훈련이 이례적으로 2월 한 달간 중단됐던 걸 지적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주 넘게 평양을 비우고 있는 것도 발병설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이후 최근까지 동해안에 머물며 포사격 훈련을 현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힌 코로나19 확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이 밝힌 격리자 수만 만 명에 육박합니다. 평양 주재 외교관 등 외국인 380여 명도 격리 조치됐고, 이 중 100명 정도가 지난 9일 특별기편으로 러시아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대북 매체들을 통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WHO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발표되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외교부가 북한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전달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북한에서 확진자가 공식 집계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